그래서 혜민이 2에 20인데 전번에 확인 못한 게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단어. 오케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Animal. Animal. A-N-I-M-A-L. Okay. 계속해서. Race. Race. R-A-C-E. 그렇죠. Begin. Begin. P-E-I-G-I-N. 그렇죠. Begin. 그래서 beginning. Beginning. P-E-G-I-N-N-I-N-G. 그렇죠. 이런 녀석을 보고 이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뒷부분에 여기에 모음이 하나 더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면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안 씁니다. 근데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써놓고 이게 틀렸다 이런 글자 이렇게 누군가 썼다면 이거 틀렸다 잘못 썼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익숙하게 마치 M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계속해서 12 T-W E-L-V-E 그렇죠. 12 12번째 T-T-W-E-L-F TH. 그럼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12. 12. 좀 발음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too well 여기까지 too well 그 다음에 TH는 혀를 살짝 묶어 소리 된다 했습니다. 12. 오케이 계속해서 third. third. T H R I T. Thread 같은데요. Th 나오면 혀 살짝 몰라졌으니까 thread가 아니고요. Thread입니다. Third. 오케이. 자, 이거 마지막까지 틀리는 거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몇 번이나 하는데. 계속해서. 11. 11. E-L-E-V-E-N-T-H. Okay. Last. Last. L-A-S-T. Okay. Last가 진짜로 last네요. Okay. Third와 그 다음에 third 하나. 이제 마지막 이 책 이 이거 뭐야 D 이야기 오늘 마지막인데 새로운 단어하고 있죠 오늘. 오케이. 그러면 문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20. 그래서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그래서 begin은 하다시였습니다. 시작하다였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시작하는 것 또는 시작하는 중인 여기에서 어울리는 건 시작하는 것은 안 어울리고 시작하는 또는 시작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시작하는을 시작하는 중인을 시작하는 중인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필요한 게 바로 be 동사라 했습니다. An animal race 한번 길어봤자 It. It. 그러면 그게 시작되는 중이다. It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우리말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What? 무엇이 시작되는 중이니? 라고 물었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그렇죠. What is begin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시작되고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죠? 뭐라고 물었더니?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아까 영어로 뭐라고 묻는다 했어요? On animal race.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그래.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시작되는 중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선생님 묻고 답하는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라? What is beginn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시작되고, 야 뭐가 시작되고 있는, 야야 뭔데 무슨 뭐가 시작되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What is beginning? 그랬더니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됐습니까?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계속해서 So, animal are beginning. 시작하는 중이야? Running. 오케이. 야, 시험지에 혜민이가 이렇게 써놨어. 원래는 대문자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 썼고. Animal. 오케이. 어디가 잘못했을까? 왜 그래야 되는데? Day. 그래, 12 마리나 되는데 동물이야, 동물들이야. 동물들. 그 영어에서 진짜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곧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만 보고 있다니까. 영어 선생님들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만 보고 있다니까 지사하게. 그럼 애들이 이렇게 쓰고 틀려놓고는 뭐라 하냐? 아, S 안 쓰면 틀렸어. S 안 쓰면 틀린다고 그래. 됐습니까? Some animals are running.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2 animals are running.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납니까? How? 다 기억은 안 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 마리의 동물들이 뛰고 있나요?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그래서 숫자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do you have? 됐습니까?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되게 빨리 막 집어던진다 너. 그래서 12나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 How many animals running? 뭐하나 빠졌는데?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그랬더니 12 animals are running. They are run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긴 문장들 순서를 나타낸 말들이 쭉 나옵니다.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뭐 하나 빠먹었는데? The horse comes seventh. 됐습니까?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를 계속 연습했었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배운 건데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네가 나한테 또 물어보면 어떡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러니? 누가 첫 번째로 오니? 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디? Who comes first? 그리고 계속 안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클래스 카드로 복습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and the
계속해서 더를 빼먹네요. 더덕 comes 11. 오케이, 혜민이가 쓴 시험지에 뭐라고 돼있냐. 어디가 틀렸을까요? comes. 왜 그래야 되죠? come이 무슨 뜻을 가졌으니까, come이 무슨 뜻이니까? 오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두랑 더즈. 여기선 두 써야 돼요? 더즈 써야 돼요? 더즈. 왜냐하면 더더욱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일곱, 11번째로 온다니까.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실수겠죠, 그쵸?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11th. 그쵸, 물론 실수겠죠. 근데 저 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시험이란 걸 치고 그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여기 S 썼나 안 썼나, 여기 S 썼나 안 썼나, 스펠링 뭐 틀린 거 없나 이런 것만 보고 있는다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ink comes last. 오케이, 그래서 The pig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comes last. 오케이, 본문에 이 앞에 E에 19에서 무지하게 연습했을 텐데 Who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Who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Who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물론 what이라고 물어도 되겠지만 본문에서 who로 배웠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오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것,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패드를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나, 뭐야, 클래스 카드를 얼마나 열심히 복습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것 같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조금만 더 복습하세요. 예, 오예.